네, 퇴직 후 전원 생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자 하는 컨테이너, 36짜리 컨테이너의 리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시고 좋은 아이디가 있으면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고맙겠죠? 네. 자, 저와 같이 제가 36짜리 컨테이너가 13년 차된 것을 뜯었더니요. 바닥은 다 온데간데 없고요. 그다음에 천장부터 벽체까지. 아, 정말 엉망이었어요. 이것을 제가 약 4개월에 걸쳐서 혼자 이 계절도 한번 바뀌었죠? 자, 오! 보이시나요? 네. 지금 제가 사각형의 저걸 뚫어서 왼쪽에 또 하나 뚫었죠? 아, 지금 원래 뚫려져 있는 곳은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고 왼쪽으로 옮긴 곳은 차단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 바깥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홈을 파서 그쪽에 차단기를 넣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천장은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제가 다시 스티로폼을 또 다시 집어넣고 각재를 쳐서 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이 석가래처럼 보이는 곳에다가 또 조금 더 제가 관심을 두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컨테이너는 이렇게 네 구팅에 이렇게 각재로 철 각재로 용접을 해서 틀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뒷부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예, 관심 있게 봐주세요. 네, 저와 같이 천장부터 편백나무를 가지고 자, 각재를 치고 또 하나하나 짜 맞춰가면서 끼워가면서 타카로 예, 맞췄습니다. 예, 예죠. 컴프레샤. 저랑 같이 약 4개월 동안 고생한 친구입니다. 자, 이건 화장실 문인데요. 지금 사다리처럼 보이는 것이 이렇게 벽체죠. 벽체 만들기 위해서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틀 끼는 모습이었고요. 자, 틀이 이제 완전히 끼워져 있어요. 그러면 왼쪽은 화장실이고 오른쪽은 주방이 되겠죠. 네, 36짜리. 아, 요 부분이에요. 아까 관심 있게 봐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네, 이렇게 모서리도 조금 더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 화장실 앞도 이렇게 조금 더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바닥. 바닥은 예, 10T짜리 이렇게 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다가 장판으로, 모노륨 장판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36짜리라요. 그리 크진 않지만, 적어도 한 4인, 5인까지는 뭐 편하게 친구들끼리 와서 쉴수 있습니다. 네, 천장은 이렇게 다 편백나무로 해서 조명도 한번 달아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 끝부분 보이시나요? 어때요? 아주 깔끔하죠? 자, 지금 화장실에 이제 문도 달려 있고요. 조명도 달고, 자, 어휴, 샤방샤방하니까 훨씬 더 아주 고급져 보이네요. 네, 이렇게 석가래 부분도, 아, 이제 저희 집그 컨테이너 바깥에 보면 바로 옆에 계곡이 보입니다. 계곡이 보이기 때문에 시원하고요. 또 공기도 좋고 아주 힐링하기 좋은 곳이랍니다. 네, 어때요? 이렇게 이제 화장실 문이랑 주방이 완전히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아까 석가래 부분도 앞뒤를 저렇게 편백나무로 감싸니까 예뻐 보이죠? 아, 이거는 이제 초기 버전이고요. 작년 가을이었죠. 자, 이와 같이 앞에는 데크도 한번 깔아봤고요. 지금의 이제 이와 같이 꽃도 피고 잔디가 파릇파릇하니 훨씬 예쁘죠. 네, 뜰에는 호박꽃도 피고, 네, 수국도 자라고 있고, 네, 자, 잔디도 깔고, 네, 대문 앞에는 또 제가 이렇게 장미를 심었더니 빨간 장미, 하얀 장미 이렇게 심었더니 아주 대문이 예쁘게 돼서 오시는 분들이 이곳이 바로 포토존이구나 하십니다. 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네, 장미는 향기도 있죠. 퇴직 후 전원 생활. 네, 이번 시간에는 혼자 하는 컨테이너 인테리어를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